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32강전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개막전답게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는데 결국 진시황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한 판을 봤는데 한 세 판의 대국을 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엎치락뒤치락했던 승부였는데 진시황 선수의 막판 집중력이 돋보였던 바둑이었고 결국은 개막전에서 승리로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바둑TV배 마스터스입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요. 우승은 3천만 원, 그리고 준우승에게는 1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특색 있는 장면이라면 역시 32강 토너먼트, 이 대진 진영식인데요. 잠시 후에 영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선수들이 본인의 이름표를 들고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서 갖다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색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됐고요. 네. 자, 이번 대회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피셔 방식인데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라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속기라기보다는 약간 준속기 느낌 그런 대회 방식이고 이 정도 시간이라면 약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반 사이에 승부가 나게 됩니다. 선수들이 직접 대진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랭킹 순으로 이름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전부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랭킹 1위 박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나가서 본인의 이름을 왼쪽에 이 조한승 구단과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쪽에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랭킹 2위 신진서 선수가 나가서 바로 박정환 선수 옆에 붙일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가장 멀리 있는 곳에 본인의 이름을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랭킹 순으로 쭉 본인의 이름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 대진표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벌어진 개막전에서는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오늘은 문민중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서현준 선수가 먼저 본인의 이름을 빈 공간에 붙였고 문민중 선수가 서현준 선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 오늘은 서현준 선수와 문민중 선수 간의 대결인데요. 앞서 박정상 해설위원께서 좀 문민중 선수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 한국의 비밀병기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둑 팬분들이나 관계자분들에게조차도 사실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닙니다.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선수인데요. 네. 국가대표팀 내에서 이제 훈련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팀 내에는 많은 대표팀이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이 있고 여자 대표팀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 대표팀인 육성군이 있고 중학생 이하 대표팀인 영재반이 있습니다. 네. 영재반에서 지난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또래에서는 한국에서는 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또 서현준 선수 역시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네, 서현준 선수 하면 그 영재 1호 입단자가 가장 유명한 양신 아니겠습니까? 이 신진서, 신민준 선수인데 그 뒤를 잇는 입단자입니다. 네. 그리고 꽤 오랫동안 프로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도 많고요. 특히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강한 신예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신예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오늘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추첨을 하는 장면이고요. 재미있는 방식의 선수들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랭킹 1위 박정환 선수부터 시작을 했고요. 선수들이 이 이름표를 붙인 이유도 굉장히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서현준 선수가 나가서 빈 공간도 있었고 상대를 고를 수도 있었지만 빈 공간에 자신의 이름표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누가 들어오는지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아, 누가 선택보다는 이 관망의 자세를 취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네. 문민종 선수는 거의 막바지에 붙였는데 빈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네. 5번과 27번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는 것 같았는데 자, 27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기 남아있는 선수에서 붙이고 싶어서 붙였습니다. 합판만 일단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련
박찬준 선수와 문민종 선수. 두 선수 간의 공식 대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문민종 선수가 프로 입단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대 전적은 없고요. 그 모든 영재 입단 대회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두 선수도 입단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일반 입단 대회 출신 입단자보다는 약간 성적이 또 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승률이 좋지 않다가 차츰차츰 그것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설현준 선수가 그러했고 문민종 선수도 2019년만 보면 19승 9패로 대단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두 선수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모두 입단 대회,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하찬석 국수배 이 신인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하찬석 국수배는 최근 몇 년간 입단했던 신예 기사들 그중에서도 이제 나이로 커트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인데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또래에서는 무적이라는 것을 뜻하고 설현준 선수와 문민종 선수 모두 하찬석 국수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문민종 선수의 바둑을 꽤 많이 좀 접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굉장한 속기파더라고요. 굉장한 속기파에 굉장한 전투형이고요. 네. 설현준 선수도 굉장한 전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만남에선 절대 무난한 바둑은 흘러갈 것 같지 않고 특히나 피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상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몰아붙일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압박을 주로 하는 두 선수의 만남이니만큼 대국 내용이 뭐 거의 전 32강 경기 중에서 저는 가장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둑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설현준 5단 그리고 문민종 2단이 만났고요. 눈을 감고 있는 설현준 선수입니다. 네, 시합 전이니까 명상일 게 분명한데 자세는 왠지 조는 듯한 자세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별명과는 정말 상반되는 사랑스러운 모습인데요. 네, 별명은 괴물인데 얼굴은 천사예요. 네, 이 선수 본인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점수표 상세 판단에서 굉장한 점수를 줬습니다. 만점이에요. 사실은 공격성이나 전투력에서는 뭐 만점을 줘도 할 말이 없는데 상세 판단 능력을 이렇게까지 본인이 스스로 높게 책정했다. 이것은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약점은 멘탈인데 확실히 저도 이 설현준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대한테는 강하고 좀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대한테 만났을 때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약점으로 이렇게 생각됐던 그런 선수인데 본인 스스로도 멘탈을 좀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도에는 4점을 줬습니다. 좀 후한 점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본인이 적은 거 맞죠? 설현준 선수 어머니가 적은 거 아니죠? 네, 설현준 선수 본인 스스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새 또 눈을 뜨고 있는 설현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문민종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2019년 영재 대회 우승자 출신입니다. 강자들과 많이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많이 올라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일단 1회전은 가볍게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본인 스스로 닉네임을 대마킬러라고 정했어요. 일단 대마킬러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대마가 진짜 깜박하면 다 함몰당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의 소유자입니다. 설현준 선수와 비슷한 점이라면 이 형수 판단이 좀 강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본인 스스로 감각에도 높은 평가를 준 것은 사실 저도 납득할 수가 있어요. 저도 문민종 선수를 지난해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훈련을 했는데 이 선수가 감각은 굉장히 좋고 전투력 뛰어납니다. 근데 형세 판단 능력에서 본인이 높은 점수를 줬다? 저는 약간 갸우뚱하지만 어떤 신예다운 자신감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형세 판단에 자신 있는 두 선수가 만난 만큼 어떤 바둑이 될지 쉽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초반부터 불꽃 튀는 전투 대결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두 선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그리고 내년보다 또 내후년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그런 선수들입니다. 투를 잡기로 하는 두 선수인 만큼 어떤 선수가 흑번을 잡게 될까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문민종 선수가 오늘 흑번으로 출발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많은 기사들이 100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투를 좋아하는 선수들은 여전히 좀 흑번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중국 룰 같은 경우에는 덤이 7집 반이지만 덤이 6집 반인 한국 룰이나 일본 룰이라면 전투형의 기사들은 뭐 흑번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민종 이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 아니겠습니까? 바둑은 어릴수록 많이 두거든요. 보면 훈련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에 뭐 하나 보면 10초 바둑 두고 있고 이제 친구들하고 10초 바둑 두고 있고 집에 가서는 인터넷 바둑 두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그런 포석을 이미 좀 맞춤형으로 잘 준비해왔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저는 오늘 봐도 굉장히 속전속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브레이크가 걸렸네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네. 설현준 5단, 이 중국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로 이 선수의 잠재력 그리고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약 2년 전에 이 선수가 이민배 세계 신예 바둑대회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신예들을 연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셰커 선수도 이겼고 자오천이 선수도 이겼고 그리고 구즈아오 선수도 이겼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한 활약을 했고 결국 이제 미위팅 선수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미위팅 선수가 그 대회에서 마지막 최종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그 대결에서도 설현준 선수가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놓쳤기 때문에 그 실력 면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는 그 대회로 본인의 이름 석자를 확실히 각인을 시켰고요. 네. 또한 2017년에는 이 최우수 신인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실력은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어도 본인이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강자들을 하나둘 꺾다 보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서 랭킹도 수직 상승하고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는 2회 영재 대회 출신인데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재 대회 1회 출신이 양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회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럼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좀 그늘에 가려진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현준 선수가 99년생인데요. 그 1회 영재 입단 대회에서 이미 2000년생 본인보다 동생이 먼저 입단했습니다. 그게 신진서 선수이고요. 신민준 선수는 동갑내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추월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약간 신진서, 신민준 선수는 입단할 즈음부터 좀 성적도 괜찮았고 많은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거기서 받는 압박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이 선수도 그런 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선수를 만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력과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는 올해 또 처음으로 이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을조리그에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갑조리그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조금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면 그 갑조리그 팀에서 1, 2라운드를 연속으로 둘 때 설현준 선수를 초청하지는 않았어요. 그 10명의 선수 중에서 한국 선수 용병 중에서 8명이 참가를 했는데 설현준 선수가 가지 못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는 사실 그런 실전 대국 기회를 많이 얻고자 또 강자들과 대국하고자 하는 그런 뭐 돈보다도 지금 나이대는 그런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인데 본인에게 대국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약간의 섭섭함은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테고 네. 분명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을조리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사실 7연승이라는 건 네.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을조리그는 또 단기간에 치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에 연승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어서 7연승을 달성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보면 중국에서 성적이 좋아요. 중국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갑조리그에서 이 선수를 좀 많이 기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앞으로 기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현준 선수가 속한 팀에 두 명의 선수는 뭐 완벽한 주전이고요. 거기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이제 속기에서도 완벽한 자원이 있습니다. 신예 기사이지만 이링타우라는 자원이 있는데 그 선수도 굉장히 작년과 올해 성적이 좋아서 좀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고요. 비슷한 또래인 천재지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네. 조만간에 서현준 선수에게 호출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두 선수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그런가요? 저는 어디가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안경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건가요? 네. 헤어스타일도 뭔가 더벅머리라고 할까요? 네. 두 선수가 제가 느끼는 닮은 점이 있다면 평소에는 굉장히 잘 웃고 되게 좀 뭐랄까요? 마음 착한? 때로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바둑판 앞에서의 전투력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문민종이다는 이 대마킬러라는 닉네임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힘이 장사예요. 네, 전투력 굉장히 뛰어나고요. 전투력에서만큼은 이미 뭐 연구생 중하위권일 때도 강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선수는 그 연구생 시절에 연구생 한 4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연구생에게도 몇 장의 티켓이 그 프로 대회이자 신예 대회 이민배 참가 티켓이 주어집니다. 그때 중국을 같이 갔었는데 중국의 을조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를 상대로 뭐 중반까지는 완벽한 전투력으로 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속기로 일관하다가 대역전패를 당했던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딱 그 한 판에서 문민종 선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능과 전투력과 그리고 약간 약점으로 꼽히는 후반 계산력 약간 이런 부분.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굉장한 속기로 일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다소 경솔한 면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속기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속기뿐만이 아니라 속기로 두면서 대환착이나 착각, 역전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선 좀 염려스러웠는데요. 확실히 본인이 이제는 좀 그것을 컨트롤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직 상승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게 이 선수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네. 입단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네. 2년밖에 안 됐죠. 자, 올해로 이제 입단 2년 차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또 KBS 바둑왕전 16강에 올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퓨처스 리거였던 뭐 조인선 선수도 꺾었고 예선에서 이제 조인선 선수를 꺾고 올라갔고 본선에서 무려 백홍석 구단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2인자 오유진 선수도 꺾었고요. 최근에 하찬석 국수배 우승과 함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성적이 정말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로 통산 전적이 16승 33패였는데 올해 19승 9패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올해 2019년 무려 67.86% 6할이 넘거든요. 네. 날고 기는 신예 기사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진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예 기사들 사이에서의 문민종 선수의 모습만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지명식 때 보니까 이 선수가 막내잖아요. 네. 굉장히 막내 중에 막내라서 그런지 굉장히 형들 앞에서 수줍어하더라고요. 수줍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서현준 5단을 향한 도발적인 멘트도 있었습니다. 남은 자리 중에 그냥 가장 붙이고 싶은 게 붙였다. 이 말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남은 자리 중에 그래도 가장 이길 수 있는 상대로 생각했다 일 수도 있고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은 있겠죠. 자, 반면 또 서현준 선수는 빈자리에 이름을 붙였고요. 아, 어떤 선수가 과연 나를 선택하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뜻이 좀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자, 랭킹 순으로 이렇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빈자리에 붙이면 본인보다 낮은 랭킹과 두게 되고 어딘가를 선택하는 순간 본인보다 높은 랭커와 대구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대결을 좀 피한 면도 있고
실제로 누가 나를 찾아오는지 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둑에서도 3-3 침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협공이 약간 도발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요즘은 하도 많이 나오는 수가 이수 아니면 이쪽으로 날일자는 수여서 여기 협공이 조금은 낯선데 여기서 날일자를 씌우면 백이 밑으로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나와서 끊는 반발인가요? 네, 나와서 끊는 반발이고 여기서 이쪽을 붙이는 수도 이제 와서는 옛날 정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흑이 여기를 틀어막고 나서 단수치고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는데 이 싸움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서현준 선수는 이런 전투를 좀 유도하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전투를 충분히 유도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 이런 변화가 등장을 한다면 두 선수 초반부터 제대로 맞붙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수법이 있고 뭐 이런 데를 붙이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있고 여기를 틀어 막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석 진행이라면 3-3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하는 여기 3-3을 들어갈 때 여기를 두고 그냥 붙이고 이렇게 틀어 막아서 아래쪽으로 나와 끊는 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진행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래도 좀 두어지는 정석 중에 가장 어려운 정석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나와 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민중 2단이 거기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진행대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서로 피하지 않네요. 네, 불꽃 튑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굉장한 전투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 흙이 붙여가는 정석이 많이 쓰였잖아요. 네. 왜 없어졌을까요? 일단 여기를 늘고 이렇게 느는 진행에서 이 싸움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렇게 마늘모로 받는 수가 많이 쓰이고요. 또는 뭐 날일자로 두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뒀을 때 특히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역시 일단 맞고 싸웠고요.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이런 수를 두기에는 이 교환조차도 흙이 좀 악수로 보이거든요. 배석도 좋지가 않군요. 네, 원래도 좀 추천하지 않고 배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 진행을 좀 흙이 마음에 들진 않고요. 그래서 바로 막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자, 앞서 한 대략 3개 정도의 수를 보여주셨는데 선택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그중에 하나의 선택을 했고요. 저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제 기억에는 그 많은 인공지능 중에서 알파고가 저 한 칸을 추천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흑이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지금 여기서 돌파에 나온다면 백도 타고 나와서 여기를 둬서 여기를 유도하고 이렇게 타고 나오는 순간 이쪽에 있는 흙 네 점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는 아직까지도 끊는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두 선수 모두 예상하고 있나요? 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을까요? 네, 지금 쉽게 선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흙이 날일자가 아니라 마늘모를 하고 여기를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이쪽을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을 때 이쪽을 두는 이런 진행도 몇 차례 본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도 변화가 굉장히 복잡한데 뭐 두 선수는 원래 이 진행이다라는 듯이 쉽게 선택을 합니다. 네, 마치 정석인 것처럼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흑이었건 백이었건 저는 이 정석을 피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서현준 선수나 문민종 선수라면 한창 이런 부분적인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할 시기이고 이 형태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선수를 상대했다. 그럼 저는 이미 그 전에 이 정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서로 피하지를 않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기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달려드는 모습이 신예 기사의 어떤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 들어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젖혔고요. 저의 바람을 들었다는 듯이 가장 어려운 쪽을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어느 정도 선수로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에 백이 이런 자리를 갖다 붙인다면 흑이 이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라면 흑이 살려 나올 수 있어도 별로 뭐 좋은 자세는 아니고, 조금만 더 두터우면 뭐 여차하면 백이 이런 데를 덮어씌워서 이제 잡으러 가는 것조차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로 흑의 형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흑도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군요. 네, 지금 그쪽을 일단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쪽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 문민종 이단이 믿는 구석은 지금 당장 여기를 백이 끊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끊는 싸움이라면 흑이 할만하다는 생각이고, 백이 그 전에 여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여기를 가볍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여기를 늘어버려서 백이 여기를 붙이건 혹은 여기를 단수치건 어떤 식으로 두더라도 흑은 손 빼고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이어주는 것은 좀 두텁기는 하지만 다소 싱거울 수도 있겠어요. 네, 좀 싱겁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여기 있는 수도 떠오릅니다.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치받고 받을 때 이렇게 둡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 일단 부분적인 싸움을 흑도 해볼 만하네요. 그럼 이 수를 후보에서 탈락을 시키면 과연 어떤 진행일지. 자, 서현준 선수가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이어서 진행을 시켰고요. 한국 바둑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서현준 선수와 문민종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괴물 서현준 5단 그리고 대만킬러 문민종 2단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닉네임이 무시무시하네요. 네, 서현준 5단이 괴물이라는 별명을 뭐랄까요, 좀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둑의 그 역대 레전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조은현 9단의 실전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후지사 슈코 9단의 별명이 바로 괴물이었습니다. 네. 아무한테나 붙여지는 별명은 아닙니다. 서현준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일단 이쪽에 붙이는 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의 마지막 수는 여기를 이어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수법이었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흑이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백이 여기를 두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치고 수상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원래는 백이 불리했던 싸움이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지금 흑도를 하나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꽉 메우는 순간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자, 흑이 수를 줄인다고 해도 한 수가 부족하네요. 네, 딱 한 수 부족으로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는 이쪽을 노리면서 동시에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둘 중에 좀 더 급한 곳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흑은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를 한 점을 끊어잡거나 아니면 여기를 늘어서 일단 이쪽 부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뭐 손 빼서 여기를 가든 아니면 이런 데 붙이고 젖히든 뭐 이런 진행이 앞서 제가 예상했던 가장 무난한 흐름인데요. 하지만 또 이 문민종 선수라면 왠지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투적인 선택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선택의 여지가 없을까요? 가장 전투적인 선택이라면 이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인데요. 네. 부분적으로 여기 한 점을 잡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게 있어서 당장 백돌은 뭐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과감하게 돌진하다가 오히려 역습을 맞아서 지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약점과 이쪽 약점을 보호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당장 급한 곳은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흑이라면 저는 여기서 늘지 여기를 끊을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끊는 것은 일단 한 점을 잡는 것이 기분은 좋지만 또 단수 한 방을 맞아야 하잖아요. 네, 여기 한 방 맞아야 되고 네. 이때 따내면 나중에 백이 조금 더 두터워지는 순간 여기까지 단수 치고 나서 흑돌을 재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은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끊어서 가일수를 하고 백에게 여기를 허용하는 그런 작전도 나올 수 있고요. 이것과 느는 것. 처음에는 느는 쪽이 나아 보였는데 막상 한수 투자는 가치도 있어 보이고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두터워진다면 이쪽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가서 두터워진다면 나중에 이쪽을 이어서 다시 흑돌을 준동하는 그 뒷맛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 두터움이 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수를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32강전 첫 경기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두 선수가 어떤 곡을 신청을 했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앞으로 음악 좀 들어야겠어요. 저는 어제 그 한은규 선수와 진시영 선수가 본인의 승전곡으로 선택했던 곡들도 그렇고 오늘 이 두 선수가 선택한 곡도 그렇고 사실 어떤 노래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시경의 이 너의 모든 순간 이 노래는 아는 노래 아니실까요? 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네. 근데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몰랐고요. 네. 그 유명한 드라마의 OST라는 것을 알고 들으니까 아 들어본 적 있네 정도였고 사실 잘은 모릅니다. 아, 저는 이 문민종 선수의 승전곡으로 선택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폴킴의 비라는 노래인가요? 네. 그렇군요. 또 오늘 날씨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요. 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좋아하는데 선수들이 선택하는 최근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선수들이 언제 선택을 할까요? 제가 조한승 선수나 네. 이세훈 선수가 언제 출전하는지 일정을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듣고 싶네요. 네. 네. 지금 여기서 고민이 되는 이유가 일감은 여기인데 이제 끊는 수를 분명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늘면 백이 이을 때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늘어서 받을 확률이 높고 그때는 또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그럼 벌렸을 때 이제는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백이 이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도 보고 부분적으로도 느는 것과 끊는 것을 비교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또 이 속기파로 알려진 문민종 선수인데요. 한 점을 잡아두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네. 저도 보면 볼수록 저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이쪽 부근을 계속 백이 두기보다는 흑이 손 뺀 이쪽을 좀 건드릴 필요가 있겠죠. 백도 하나만 단수만 쳐두고 또 손을 빼는 흐름이라면 굳이 교환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단수 교환이요? 네. 딱 흑이 여기를 뒀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 뭐 손해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네. 다음에 여기 단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끊어두고 나서 다음에 이쪽을 준동하는 뒷맛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걸치면 바로 이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바로
흘리고 나가는 변화까지도 가능할까요? 이걸 한 번 더 미는 순간 씌우면 당장 여기 돌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백은 여기서 씌우려면 그냥 씌워야 되고요. 근데 귀 쪽이 아직은 못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된다면 흑은 이쪽 탈출과 여기를 잡으러 하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받고 흑이 여기 한 칸 뜨는 이런 진행, 이 진행이라면 흑이 좋아 보입니다. 자, 민종 선수가 역시 한 수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현준 5단이 만약 손뺄 생각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약간 아까운 교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잡게 하고 이 단수를 항상 선수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손빼는 것을 좀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나중에는 타이밍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2일 때 여기를 늘면 네. 그때는 흑이 반발할까요? 네. 여기를 아예 제압을 해버립니다. 여기를 단수를 치면 귀를 제압을 해버립니다. 이건 백이 망했죠. 네. 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또 이 늘어두는 교환을 한다면 좀 실리로는 손해잖아요. 네. 좀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빵 따냄 30집이 아니라 여기 따내는 것은 그냥 두 집 느낌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물론 두 집은 아니겠죠. 네. 근데 당장 흑이 따낼 일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쪽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여기를 선택할지 엿볼 수 있는 장면. 근데 여기 준동하는 뒷맛 때문에 미리 선택한다면 조금 아까운 감은 있습니다. 한 수 더 두텁게 받아둡니다. 여기를 교환하는 것은 정말 너무 싫었고 교환을 해도 여전히 좀 활용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그쪽을 지켰습니다. 그럼 다음 흑의 한 수는 여기가 거의 90%의 확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력할까요? 아닌가요? 또 틀렸습니다. 네. 자, 구침은 구침인데 좀 방향이 달랐습니다. 5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두 선수 모두 좀 두텁게 오늘 판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쪽에서 문민종 선수가 선택한 수도 그렇고 여기서 백이 선택한 수도 그렇고 설현준 선수나 문민종 선수 모두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기풍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상대방의 기풍을 전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두텁게 두고 나서 유리한 곳에서 싸우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에 또 전투를 장기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몸을 낮추고 전투를 대비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아마 문민정 선수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이 걸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싫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3-3을 들어가는 건 싫은데 여기를 흑이 두고 여기 3-3을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싫고 백이 지금 장면에서 3-3을 들어가는 것은 이 세력이 조금 어색해지잖아요. 네. 여기를 두면 흑이 이쪽을 틀어막고 네, 흑이 이쪽을 틀어막고 2단 젖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틀어막고 이렇게 늘어갈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이 세력이 약간 약해지기 때문에 3-4함을 좀 보호하는 그런 수로 보여집니다. 걸침이 싫었던 게 아니라 이 3-3 침입이 좀 싫었군요. 네. 요즘 이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는 좀 받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받아 두는 것이 보통일까요? 아니면은 또 이 좌하기 붙이는 자리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상황이 그냥 흑이 다섯 번째 수로 여기를 걸쳤을 때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쪽에 벽도 있고 흑이 이쪽을 받아준다면 이 부분이 흑의 발전성이기 때문에 양걸침의 가치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받는 방법에 있어서 흑은 여기 붙이는 수, 한 칸, 날일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은 되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 쪽으로 꽤 많이 점수를 주고 있네요. 좌상 쪽의 접전이 백이 좀 괜찮다는 판단이고요. 정상 해설위원의 판단은 어떤가요? 저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기존의 정석과 약간 비교를 해볼 수도 있네요.
기존의 정석과 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쪽에 지금 돌이 약간 방해를 하고는 있는데 이쪽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와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이쪽으로 해서 네. 그냥 소목에서 걸치고 이쪽을 협공하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나와 끊는 진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전에는 정석이었고 지금은 두어지지 않는다는 이 붙이는 수를 뒀을 때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전의 정석이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이 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형태와 이 형태를 좀 비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이득을 받는지. 백은 우하기 모양에 비해서는 훨씬 두터워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인공지능의 생각이 좀 이해가 되네요. 여기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 백돌과 여기에서 흑돌이 누가 좋은가 하면 당연히 이쪽이 좋긴 합니다. 근데 네. 어느 정도냐면 교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니까 단수치고 따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끊었습니다. 대신에 백은 그 과정에서 이런데 이제 돌이 이쪽에 백돌이고 이쪽은 흑돌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돼서 이 대학수까지 하나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보니까 인공지능의 판단이 이상하진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좀 확 와닿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백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되고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저는 처음 봤을 때 딱 이 순환하기 하기 전에는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약간 백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현준 선수가 좀 빨리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문민종 선수는 오늘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서현준 선수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이 정서준 선수 그리고 신윤호, 박시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요. 문민종 선수도 만만치 않은 황재현 선수, 양우석 선수, 퓨처스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32강에 합류했습니다. 일단 일감은 한 칸 아니면 여기 붙이는 수인데요. 요즘 붙이는 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젖바둑에서만 나오던 정석 진행인데 최근에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네. 백은 이렇게 된다면 붙이고 나서 좀 독특한 수가 나왔습니다. 양걸침을 유도하는 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든 아니면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두면 이 수도 있어요. 이 수를 두고 이렇게 받을 때 여기를 밀어 올리는 진행이 되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전에 문민종 선수는 좀 비튼 느낌이 있어요. 많이 비틀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뒀어요. 양걸침을 한다면 백이 이쪽을 걸치고 흑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양걸침을 한 형태와 동일해집니다. 이런 선택이라고 해도 이미 좀 독특하고요. 그 외에도 백은 뭐 높게 가는 방법, 그냥 삼삼을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자, 서현준 선수도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자, 턱을 개고 좀 앞으로 당겨 앉았고요. 문민종 선수도 지금의 흐름이 썩 좋진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좀 비틀었고요. 일단 워낙 전투적인 성향이라서 상대를 한번 도발해보는 느낌이 있고요. 서현준 선수가 도발에 응한다면 2수. 그냥 무난하게 간다면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올리는 선택. 그 두 가지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민종 선수의 바둑은 항상 좀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고요. 굉장히 기세 좋게 딱 소리 나면서 착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이기는지를 떠나서 이 도발에 좀 응했으면 합니다. 네, 한번 좀 시원하게 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선택을 해도 이상하진 않은 것이 이 선택을 했을 때 벽의 이 좌변 쪽의 벽과 지금 이쪽에서 쌓아 올리는 벽의 그 간격이 벽의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어 간다면 꽤 큰 집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간격이 꽤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흙이 반대쪽에서 막는 건 어떨까요? 삼삼을 들어갈 때 이쪽에서요? 네. 이쪽에서 막아간다면 날일자도 있고 젖히는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돌이 약간 위치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삼삼을 들어가는 진행과 비교해보면 거기서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요. 백쪽이 약간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이 좀 애매한 위치에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민종 2단이 이번에는 한번 자리를 비웠고요. 또 왠지 설현준 5단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생각해보면 왠지 이런 자리 괴물답지 않습니까? 남들이 두지 않는 과감하고 호방한 수법, 그것이 전때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후지사 슈코 9단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이런 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 닉네임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서 아무한테나 그런 닉네임을 붙여주진 않으니까요. 뭐 당연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게다가 설현준 5단은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명이 없는데 중국에서 먼저 붙여서 네. 한국에서 그 별명을 수입했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네. 본인도 이 별명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상하죠. 네. 그게 좋은 뜻에서의 괴물이니까요. 네. 거침없는 모습,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 거기서 이제 한 판 한 판 이겨나가는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붙여진 별명이기 때문에 설현준 5단이 아주 흡족할 만한 그런 별명입니다. 그 닉네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괴물이라고 적은 다음에 이유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중국에서 성적이 좋아서 중국에서 붙여준 별명. 그렇네요. 예,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더해진 것도 또 뺀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자, 설현준 선수는 이 한국 바둑리그에서도 또 굉장히 활약을 했잖아요. 네. 처음 이 초기 입단 초기에는 사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분명히 실력은 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안타깝게도 좀 선발이 쉽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마음고생을 했죠. 뭐 어제 대국을 벌였던 진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신예기사 시절에 본인은 뽑혀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하면서 네. 좀 이 멘탈적으로 흔들렸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설현준 선수도 그래도 그대로 겪었고 하지만 보란듯이 결국은 멋지게 바둑리그로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뻗어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사지명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높은 곳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점점 젊은 기사를 선호하는 감독들의 특성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이 선수들의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선수는 앞으로 감독들이 정말 좀 점찍어 둘 만한 그런 선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 시간 길어지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제가 추천한 수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수가 네.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날일자로 받으면 이건 이미 누른 자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그냥 귀 쪽에서 붙이고 갈 수도 있고 왠지 흙도 제가 흙이라면 저는 이수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번 밀고 나서 뭐 이런 데 한번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받을까요? 이런 식의 수법을 둘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 백이 뭐 노골적으로 여기를 키워갈 수도 있지만 다른 곳을 향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데 어깨 짚어서 네. 제가 그려보고 있지만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앙지향적인 그런 수법을 들고 나온다면 아주 호방한 착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양걸치 많은 수를 보면요. 여기서는 흙이 이쪽을 붙이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부터 살펴볼까요? 이쪽을 한번 붙여보죠. 이쪽을 붙이면
여기서 3-3을 들어가는 것은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자 할 때 두는 수법이지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양걸침을 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3-3 선택은 하고 싶지 않고요.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붙이고 뒤로 받으면 있고 아, 실전은 3-3입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떠오릅니다. 아, 좀 전투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서른준 선수가 생각한 거죠. 3-3 들어가는 진행, 날일자 덮어 씌우는 진행, 양걸침 진행.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진행이라고 선택한 것이 3-3이었고 네. 이수도 예상에 있었던 수법이고 분명 이 간격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수법이기도 합니다. 자, 알기 쉬운 선택으로 뭐 형세가 좋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네. 자, 선택을 했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저 치면 늘고 흑 입장에서는 이쪽 활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끊으면 백은 잡아요. 끊는 쪽을 잡습니다. 지금도 끊는 쪽을 잡을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네. 뭐 백이 일단 늘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완벽하게 제압되어 있지 않다는 게 흑의 고민입니다. 여기 나가는 게 항상 선수라서 이 교환 없이 여기를 끊었을 때 흑은 대책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밀고 나오고 잡은 줄 알았던 백돌이 살려 나오면서 흑돌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이건 흑이 크게 망하는 결과이고요. 네, 이것은 좀 곤란하고요. 거기 교환을 시킵니까? 탑수를 먼저 교환을 하네요. 어차피 여기 끊는 게 별게 없다는 뜻이네요. 지금도 이렇게 끊는 것은 백이 여기를 밀었을 때 아까 같이 여기를 늘고 미는 게 생겨서 이건 흑이 별로 탐탁치 않다라는 생각으로 실전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종 선수도 한 번 더 밀어둡니다. 백은 뒤로 늘어서 받아둬야 할까요? 이 교환이 없었다면 선택의 폭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여기를 이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환이 없었다면요? 네. 흑이 여기를 늘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싸우게 되지만 이 교환이 없었다면 백은 이런 데 젖히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윽 있고 이렇게 늘게 된다면 여기 늘어서 싸워야 되고 이 싸움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백이 꼭 유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뻗은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기분은 여기 젖히고 싶은데요. 여기 젖혔을 때에는 과연 이쪽을 흙이 노렸을 때 여기 축으로 잡는 것도 있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백이라면 일단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를 끊어둔 이상은 이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두 전머리를 젖히는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요. 어느새 두 선수의 시간은 역전이 되었네요. 네, 뭐 비슷하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서현준 선수 쪽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사용했고요. 자, 문민종 선수는 오히려 좀 시간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역시 젖혀갑니다. 젖혔어요. 흑은 나와서 끊어서 응수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면 백이 이렇게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양이 여기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되면 애초에 흑이 지나가는 길에 활용이었으니까 이렇게 뒷만 나빠진 것만 해도 이미 좀 성과를 거두었고요. 모양 자체도 굉장히 사나워요. 나중에 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백이 좀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나와 끊으면 백은 여기를 잡고 만약 흑이 이렇게 잡는다면 이거는 두 손 들어 환영해야죠. 여기까지 밀고 나서 뒤로 받을 때 여기를 축으로 잡으면 이건 뭐 바둑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노릴 타임이 만만치 않다고 본 문민종이다는 여기를 잡았고요. 이렇게 이어간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백이 좋습니다. 상변이 굉장히 깔끔하게 집이 될 것 같은데요. AI 그래프는 여전히 백 쪽을 향하고 있고요. 자,
서현준 선수의 기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민종 선수, 쉽게 물러날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의 반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전 두 번째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파이터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일단 초반 진행에서는 서현준 선수가 좀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이쪽에서의 약간 우세, 그리고 이쪽에서의 처리도 백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네. 그 두 번의 이 정석과도 같은 정석 진행에서 좀 단어가 이상했네요. 정석과도 같은 진행에서 지금 백이 아주 좋은 자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민종 2단이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형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정석이라는 건 두 선수 간의 이 형세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AI는 굉장히 이 그래프를 백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있어요. 제가 약간 혼동을 드렸는데요. 정석과도 같은 진행인데 정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백 쪽이 좀 좋아 보여요. 서현준 선수가 이번에는 어깨를 짚어가면서 흑진을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칸 띄었을 때 이 돌이 강하게 공격만 받지 않으면 이 상변의 백의 집이 분명 지금 말을 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흑쪽이 약간 괴롭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흑을 굳혀주면 백에게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는 것이 나중에 여기를 나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를 나가면 이게 뭔가 싶은데 흑이 이미 여기 다 집을 형성하고 있어서 두텁다면 여기를 네. 나가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젖히면 굉장히 매력적인 끝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낼 때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를 젖힐 때 막을 수가 없는 형태라면 네. 원래 다 집이라고 생각한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쪽은 약간 뒷맛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이 약간 아까보다는 허할 시에는 백이 먼저 젖히고 이렇게 끊어서 뭐 이곳을 잡으면 그때 이쪽을 나와서 이쪽으로 타고 나가는 그런 뒷맛을 노릴 수 있고 흑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찜찜함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미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양쪽 모두 생략을 했고요. 여기를 뚫으면 밀고 늘면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 공격할 때 자세가 괜찮다는 그런 수법이고요. 약간 응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백이 이제 여기 돌이 없을 때요. 여기를 어깨 짚으면 흑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 밀면 한 칸 띄어서 백이 잡는 자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흑이 이곳을 가서 돌파를 유도해서 이렇게 공격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약간 응용한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백에게 오히려 돌파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젖히는 뒷맛이 있다면 여기가 거의 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미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백이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밀어가도 흑은 이렇게 넘고 나서 이쪽은 뭐 뚫리더라도 여차하면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깨지고 공격가는 자세가 괜찮다면 아까처럼 집을 중시하다가 나중에 이쪽 숙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돌파에 들어갔어요. 일단 막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다음 수는 밀어 올리는 수가 두어지겠고요. 여기서 느린 수는 약간 무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면 흑이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렇게 공격을 가도 좀 무겁고요. 백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탈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면서 하변 쪽에 엄청난 발전성이 좀 그려집니다. 그럼 느는 수가 아니라면 백은 어떤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빨리 안쪽에서 좀 안형을 갖추고 싶은데요. 차라리 늘기보단 젖혀서
흙이 끊어만 준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발빠르게 모양을 잡아가는 수도 생각이 되고요. 네. 대기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안에서 좀 근거를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확실히 느는 수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늘면 흙이 여기를 뛰어도 그렇고 여기를 젖혀도 그렇고 앞으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런 데를 붙이는 수도 괜찮을까요? 늘어만 주면 이미 이 교환이 득이고요. 훨씬 중앙 쪽으로 탈출한 자세가 괜찮아졌고 만약 그쪽을 흙이 늘지 않고 젖힌다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여기를 백은 늘고요. 네. 흙은 여기 급소를 젖혔을 때 백이 여기서 타개하는 수법이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데 하나 젖히고 막을 때 이런 데를 끊어서 정말 백이 머릿속에 그리는 최상의 그림으로만 된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백이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아, 선수로 방비하고 네. 여기를 끊거나 여기를 끊으면 이건 흙이 망했습니다. 백이 그리는 그림이고요. 그럼 서현주 선수가 또 이제 깊이 있게 읽을 때 흙이 반발할 수 있는 타이밍 딱 여기를 젖혔을 때 흙이 네. 반발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혹시 끼우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단수치고 이을 때 늘면 백이 살긴 살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런 식의 진행일 때 이게 과연 누가 잘 됐는지 그걸 좀 판단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또 형세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잘 됐는지 아닌지 그걸 좀 판단해보고요. 이 진행이라면 백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쪽에서 누가 먼저 선수를 뽑아서 이쪽을 향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머릿속에 이런 구상도 있을 테고요. 자, 서현준 선수 지금 하나하나 구상을 해보면서 또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형세가 좋다고 판단을 한다면 백은 최대한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여기를 뚫었을 때에는 상대의 공격에 좀 맞선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가볍게 든다면 이 교환 없이 그냥 중앙 쪽으로 이렇게 행마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지금 타개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여기서는 그래서 백도 빨리 좀 안정을 꾀하고 싶습니다. 자, 위쪽으로 붙이는 수도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늘어두는 것이 좀 무겁다면 한 칸 뛰는 것은 어떤가요? 여기요? 네. 느낌적으로는 좀 더 경쾌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 네. 저는 그 느낌이 안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를 끼어 이었을 때 네. 네, 상처받는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여기를 끼어 이었을 때 이쪽과 이쪽 단점이 남고 이 호구 치는 자세가 이 백돌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젖혔을 때 자세가 좋기 때문에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 선에 젖힌 교환을 먼저 했습니다. 혹시 여기 젖혀놓고 나서 여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젖히고 있는 수를 둘까요? 사실 젖히는 수보다는 저는 여기를 젖히거나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좀 더 일감에 가까웠는데 아까 살펴본 변화에서도 나중에는 여차하면 여기 젖힐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노골적입니다. 그냥 이 선을 젖혀 이었어요? 그럼 흑의 다음 수는 여기를 느는 수가 거의 절대점이고요. 네. 제 이때 어떻게 타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여기서 모양이 잘 나오진 않는데요. 이러고 나서 여기를 붙여나가면 여기 저체 연수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혹시 뭐 옆구리에 붙이는 이런 수단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나 여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야만 백돌이 여기 온 이유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붙이면 늘고 이곳을 둘 때 이렇게 틀어 막으면 지금 끊어가는 수법은 쭉 나갔을 때 축입니다. 그럼 여기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붙이는 수는 안 됐고 여기 붙이는 수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흙이 늘고 이제 최강으로 응수를 한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끊어가는 진행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흙돌이 강한 만큼 이 싸움도 백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비튼 느낌이 있고요. 귀를 하나 막아서 받아준다면 이건 좀 활용을 당한 건가요? 막았는데요. 네, 아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백도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미는 것은 여전히 아까랑 동일한 형태로 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럼 백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본다면 이런 데를 밀어 올리거나 아래로 늘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젖혔어요. 아직까지는 본인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붙일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를 둘 때 넘어가면서 지금은 쭉 연결이 되는 형태가 나왔죠. 네. 이 한 방은 아프긴 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흙이 잡으러 가면 못 살아있긴 합니다만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백도 여기 급소를 치면서 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흙이 한 칸을 뛰고 백이 안에서 사는 그런 진행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진행이라면 백은 만족일까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수단인 것 같아요. 일단 이곳에서 완벽하게 실리를 쟁취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빠르게 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흙집을 이렇게 깨면서 살기만 한다면 백의 성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민종 선수의 다음 수가 빨리 나오지 않고 있군요. 네. 지금 신중해야죠.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던 수법이 백이 붙였을 때에는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공격가는 자세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당하는 형태를 상대가 유도한다면 여기서는 뭔가 반발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늘어서 귀는 살려주더라도 바깥쪽을 취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고요. 네. 다른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거나 그냥 두는 자세가 여기 호구는 조금 아프지만 바깥쪽을 눌러 막는 자세는 아까보다 더 좋네요. 여기가 흙돌이 교환이 돼서 이렇게 막는 자세보다는 교환이 없이 방금 전처럼 막히는 자세가 좀 더 두터워 보입니다. 네. 이런 변화라면 흙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양은 조금 안 좋지만 여기가 일단 설현준 5단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 들여다볼지 안 들여다볼지 이쪽으로 반발하는 게 지금 그려지는 착상입니다. 차렷하는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백도 연결은 불가능해지고요. 저는 왠지 문민종 선수라면 좀 반발하는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딱 눈에 들어오는 작전이니까요. 이게 상대가 좋은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굴해 보이는 쉬운 수법을 두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발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백은 여기 급소 치면서 중앙 나가는 것과
이게 또 사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살면 그나마 흙이 해볼 만한데 네. 이런데 먼저 붙이면 정말 너무 아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니까요. 네. 차단하면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이 자체로 살아있고요. 또 이 그림은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이거 정수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전 심리상 일단 반발하고 싶습니다. 자, 돌을 집어 들었는데요. 아직 손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백도 그냥 젖히고 늘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틀어 막으면 백은 호구가 아니라 가만히 이어서 둔다면 아까와 차이점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 집으로는 득이지만 이런 데를 활용할 때는 조금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요. 신중합니다. 지금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민종 선수가 초반에 좀 실점을 한 상황에서 여기 공격에 실패했을 때는 집으로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을 정도로 비세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선수 시간 사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일단 막았네요.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요. 결국 막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귀 쪽으로 파고 드는 게 좀 싫었다는 뜻일까요? 일단 여기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젖히는 반발이 가능한가요? 여기요? 네. 여기를 끊게 되겠고요. 끊고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는 것은 모양이 워낙 좋지 않아서 흙이 네.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타고 나왔을 때 이쪽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지금 다 자충해 채워져서요.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를 젖힌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끊는 것과 중앙 쪽으로 느는 두 가지 수법인데요. 여기를 느는 것도 형태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넘기만 해도 지금 흙이 너무 막아야 할 곳이 많고 언제든지 백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를 둘 때 젖히고 이렇게 끊는 진행인데요. 단수를 칠지 말지 약간 애매하네요. 단수를 네, 안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단수를 안 쳤을 때 단점은 여기를 몰았을 때인데 지금 두 점을 가볍게 봐도 이 정도라면 백의 성공으로 보입니다. 실전에 흙이 젖혀갔어요. 일단 젖혔네요. 혹시 문민종 선수라면 제가 너무 이 선수의 공격성을 많이 의식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진 않겠죠. 아, 키워서 전체를 노려볼 수도 있을까요? 여기를 두고 잡으면 네. 여기를 끊고요. 따내면 이 자리를 먹여칩니다. 이러고 나서 바깥쪽을 공격하는 진행. 일단 흑의 입장에서 굉장한 모험인데 지금 게다가 또 한술 더 떠버렸습니다. 정말 싫었나요, 그 진행이? 두 선수 같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서현준 선수가 위쪽이 아닌 한 점 연결을 선택을 했고요. 게다가 또 한 점을 잡아요? 근데 그 수는 앞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네. 백이 위쪽으로 끊었을 때 흙이 한 점을 잡은 것과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수는 그 수가 놓이니까 서현준 선수도 살짝 놀란 것 같고요. AI 그래프도 이제는 확연히 기울었습니다. 이 진행은 제가 이쪽에서 그려봤던 변화도 중에 가장 백이 잘 되는 그림으로 생각했던 변화인데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안네요. 제가 그 설현준 선수가 여기를 끊지 않은 이유를 보면 분명 여기를 이제 끊고 잡을 때 아까처럼 여기를 나가거나 혹은 뭐 날일자로 덮어씌우거나 했을 때 그 공격이 좀 성가시다 이런 판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유리한데 강한 선택을 했을 뿐이지 이 자체가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문민종 이단이 여기를 두는 수법은 약간 의외입니다. 자, 단수를 치면서 빠르게 결정을 했고요. 백이 있는다면 설마 꽉꽉 막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막아서 나가면 맞고 네. 이것은 백이 안 됩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이 세 점을 단번에 몰아서 잡아야만 백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축이 아닙니다. 나가면서 이쪽 돌에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설현준 선수가 그냥 있기보다는 이 아래쪽을 먼저 건드려볼 타이밍이고요. 이런 데를 갖다 붙이거나 혹은 뭐 여기를 먼저 끊어서 좀 더 키우고 확실하게 선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붙여서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것과 흙이 받는다면 여기를 이어서 선택을 한다면 자 역시 먼저 붙였고요. 일단 늘었고요. 일단 여기서 패로 견디겠다는 생각인데요. 굉장히 과감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문민종 선수다운 방식으로 바둑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흙도 이곳에서 찝어서 막는 것이 가능만 하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다를까요? 이쪽 부근을, 아 여기를요? 네. 아. 여기는 미처 생각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흙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면 네. 뭐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수만 늦춰도 지금 장문이 바로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흙은 끊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단수를 치고 나가고 이렇게 몰았을 때 이 축을 본다면 백쪽이 유리합니다. 아, 그렇다면 흙은 찝는 수단은 좀 무리가 되겠네요. 네. 지금 찝는 수는 무리이고 이쪽 부분을 흙이 틀어 막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아야 할지 이렇게 막아야 할지 그걸 좀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백이 단수를 친다면 뒤에서 막으면서 이 패를 진행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백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를 둘 때 백이 당장에 이쪽 부근을 안 막을 안 건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둬도 일단 막았고요. 흙이 하나 늘고 이을 때 결국 이제 흙이 받는 진행이라면 네. 백이 여기를 막아서 이 진행은 백의 장점이 여기 느는 게 여전히 이쪽으로 선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붙일 때에도 뒤로 이어야 한다는 소리이고 귀 쪽에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 백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근데 잡힐 돈은 아니죠. 백의 성공입니다. 자, 문민종 선수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굉장히 강하게 압박한 것은 문민종 2단다운 그런 돌진인데 지금까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백은 선택지가 꽤 많습니다. 패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여기를 둔 거의 장점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흙돌이 여기 돌이 채워지면 여기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곳을 건드리기가 약간 애매한데요. 네. 이쪽을 뒀을 때 만약 흙이 아까 진행이 싫어서 여기를 두고 나서 공격을 간다면 이제는 이런 데를 붙이면
크기 곤란해 보입니다. 늘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나갔을 때 흙은 이렇게 단수치든 이렇게 단수치든 어느 쪽을 두더라도 반대쪽에서 백이 나와 끊는 게 가능해집니다. 뭐 이쪽도 단수가 되죠. 네. 아까와 같이 진행이 돼도 이쪽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걸리게 됩니다. 아 이것도 역시 흙이 곤란하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서 찝는 것만 방비하면 그때에는 이 붙이는 수가 통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 수상전을 이끌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그림은 흙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아, 백이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건 흙이 수상전이 어려운 건가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 이렇게 교환되는 것이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 네. 흙이 이런 데 두고 백이 단수 치면 일단 아까보다 백이 훨씬 여유 있는 패가 됐죠. 한 번에 잡히는 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쪽으로 두면 이것도 늘어진 패 느낌입니다. 단패는 아니고 백이 훨씬 유리한 패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데 안 두고 여기 이으면 이 흙이 견딜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한 수만 늘어나면 여기 두면 잡으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은 흙이 좋지 않고요. 결국 지금까지 그려본 진행으로는 쌍방 최선으로 보이는 게 여기 한 칸 뛰면 늘고 이을 때 여기를 지키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틀어막고 귀 쪽으로 붙여서 괴롭히는 것과 이쪽 벌리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이 진행은 백이 꽤 우세해 보입니다. 자, 실제 AI 그래프도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민종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막 킬러 문민종 선수의 반격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숱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